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인피니티 워 마지막 전투가 와칸다 전투인데, 와칸다 하면 누구? 블랙팬서. 블랙팬서 하면 와칸다. 블랙팬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들어온 지 됐죠. 네, 이렇게 박스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다른 박스보다 조금 더 큽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네, 패키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티찰라의 헤드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네, 본체 헤드에 갈아 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있고요. 사실 이게 솔로 무비 버전이라서 솔로 무비에 맞춰가지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손 껴져 있는 게 총 7개입니다. 여기 USB 연결하는 거 있고요. 여기 밑에 배경지 있고요. 옆에 이제 UV 라이트. UV 라이트를 통해가지고 슈트에 발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빨리 본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팬서입니다. 야, 멋있다. 네, 이범배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이범배. 이범배. 네, 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범배 하자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 아,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한 바퀴 쑥 둘러보면 일단 슈트 자체에 안감으로 돼가지고 근육 조형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굉장히 슬림한 듯 하나 나올 때 잘 나오고 들어갈 때 잘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조형이에요. 뭐 가동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근데 UV 라이트 켰을 때의 그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도 그렇게 난리가 나고 이미 많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왔죠. 네, 저도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제가 손으로 또 직접 만져보는 것도 다르니까 느낌이 뭐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부터 살펴보면 헤드, 와, 뭐 기가 막히죠? 다 기가 막히대. 몰드라던가 조형, 도색이 사실 도색 포인트가 많진 않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뒤에 이렇게 목이 떠 있는 게 보인다는 거.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죠. 자, 목걸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좀 날카로워요. 이게 붙여놓은 게 다 신축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가지고 뭐 가동성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접히긴 하지만, 오, 이거 팔 잘 올라가. 네, 가슴 조형이 말랑말랑한데 이거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만 보면 약간 진격의 거인 느낌. 네, 괜찮습니다. 이 이두 쪽도 잘 돌아가고요. 팔도 잘 접힙니다. 이쪽 부분도 다 그냥 도색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파츠가 손도 잘 돌아갑니다. 허리 쪽에 있는 이런 것도 잘 붙어져가지고 깔끔하게 미스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 안에 문양들이 촘촘하게 굉장히 과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UV 라이트를 비치면 또 빛을 봐야겠죠. 고관절,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움직이고요. 앞으로도 꽤 움직입니다. 뒤로도 그렇고요. 뒤로도 꽤 움직이네요, 얘는. 네, 장단지도 돌아가고. 자, 무릎 볼까요, 무릎? 네, 무릎이 이렇게 잘 접힙니다. 좋고요. 이쪽도 다 파츠로 붙여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잘 돌아갑니다. 앞꿈치도 움직입니다. 조금 발목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조금 잘 돌아가요. 살짝 부실한 느낌 감출 수 없네요. 자, 뒷모습 보면요. 앞모습에 비해서 이 등 근육은 그렇게 표현이 잘 된 편은 아니에요. 힙 조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관절이 안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 네, 뒤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까요? 네, 블랙팬서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동성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슈트의 재질 때문에 신축성이 강하다 보니까 구부려 놓으면 펴지고 구부려 놓으면 펴지고, 아, 이거 가동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무튼 최대한 벌릴 거 벌리고 구부릴 거 구부려서 해봤는데요. 이런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전시를 해놓게 되면은 슈트에 늘어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죠? 결국에는 이런 패브릭류의 옷이 슈트가 아닌 이상은 전시할 때 과한 포징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블랙팬서 이런 포징을 또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역시 스탠드를 좀 이용해야지 그나마 좀 여러가지 포징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징할 때 너무 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안타까운 점은 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목이 움직이지 않아. 토르처럼.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때 시선이라던가 이 고개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어색하고 안 어색하고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아,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장 역동적인 포징을 지으라면 요 포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헤드 한번 티찰라 헤드로 바꿔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찰라 헤드.
You are in Wakanda now. 이야, 멋있습니다. 네, 헤드 너무 잘 나왔죠. 네, 체드윅 보스만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관이 약간 좀 크면서 좀 특이한 편인데 그런 모습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헬멧을 들고 서 있는 이런 포징이 또 가능한데요. 물론 전신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하, 이 머리 모양도 되게 흑인 그 특유의 뽀글뽀글한 것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피부 질감이라든가 색감도 너무 좋습니다. 눈동자도 그렇고 일단 조형과 도색에서 끝나니까 그냥 헤드로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역시 피규어, 영화 피규어의 완성은 헤드입니다. 블랙팬서 티찰라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UV 라이트를 켰고요. 네, 역시 실물을 못 따라가네요. 와, 기가 막힌데 이거. 네, 요런 문양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탠드에 이렇게 UV 라이트가 달려 있는데 전부를 다 비춰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UV 라이트를 켜줬습니다. 얘가 없으면 네, 팔 쪽에가 좀 나오긴 하는데 밝진 않죠. 근데 얘를 켜주면 이제 팔 쪽과 나머지 부분까지도 굉장히 밝게 반응을 합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이거 형광도료의 맛이 대단합니다. 진짜. 야, 얘는 진짜 소장가치 100%입니다. 소장가치 100%.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하지만 저도 뭐 이거 전시를 이대로 해놔가지고 뭐 이거 UV 라이트 켜놓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시켜보겠지만. 하지만 아무튼 너무나 멋진 블랙팬서입니다.